프랑스의 작은 도시 낭시를 대표하는 스타니슬라 광장입니다. 네. 그런데 광장에 침대가 보이고요. 사람들이 노숙하나요? 자, 노숙이 아니고요. 프랑스의 한 설치 예술가가 별을 보면서 잠들 수 있도록 기획한 퍼포먼스라는데요. 잠을 예술로까지 승화시킨 프랑스 정말 대단하네요. 프랑스 유학 온 학생들은 시차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유학 초기 저를 불면증에서 해방시켜준 프랑스의 민간의학 오메오파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한의학이 있다면 프랑스에는 호메오파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민간의학 호메오파티. 18세기 무렵 아네만이라는 독일 의사가 처음 발명해서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널리 쓰고 있는 치료법인데요. Aujourd'hui, l'homéopathie est en plein essor en France. Il faut savoir qu'un Français sur deux aujourd'hui utilise l'homéopathie et que 63% des Français ont utilisé au moins une fois dans leur vie de l'homéopathie. 호메오파티란 동종요법, 다시 말해 병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약초를 가루로 만든 후 알코올에 담가 액기스로 추출한 다음에 정제시킨 건데요. 네, 통신원이 직접 호메오파티 약을 처방받아왔습니다. 불면증의 특효약이라는 쥐요중풀 액기스로 만든 약, 꼭 사탕같이 생겼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많이 오네요. 전 그럼 이만.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와, 효과가 바로 오나 봐요. 유럽에서 잠 잘 자기로 유명한 프랑스 사람들 숙면의 비법을 찾아 프랑스의 한 가정집으로 갔어요. 예. 마침 아빠가 딸 아리스를 재우고 있는데요. 동화책을 읽어주자 눈이 더 말똥말똥해지는 거 많이들 경험하셨죠? 결국 엄마까지 왔습니다. 우리 아가 얼른 자야지. 자야지. 빨리 자야지. 잠투정하는 아리스를 위해서 엄마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응? 이게 뭘까요? 목에 뭔가를 거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숙면의 비법은 바로 요 호박 목걸이입니다. 호박은 나무의 수액이 땅속에 묻혀 열과 압력으로 굳어진 화석인데요. 몸의 산성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신경계를 안정시켜줍니다. 먹는 호박 아니에요? 할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프랑스 민간요법이라면서 호박 목걸이를 선물로 주셨었어요. 예로부터 프랑스에선 잠투정하는 아이들에게 호박 목걸이를 걸어주는 민간요법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덕분에 우리 아리스 오늘 밤도 굿나잇이네요.